완전 생초보 컴알못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할 텐데요.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이제 저희는 프로세싱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프로세싱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윈도우즈는 윈도우즈 64, 맥은 맥 OS X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자, 다운로드가 되고 압축을 풀면 프로세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이제 프로세싱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프로세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싱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 여기에 모드라는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바로 되어 있는데, 자, 저희는 파이썬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모드라는 걸 추가하는데 그중에 파이썬 모드. 자, 파이썬 모드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인스톨 버튼.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파이썬 모드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파이썬 모드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또는 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주 처음인 분들은 아주 완전 생초보라고 보면 처음에 이 부분만 먼저 배우시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명령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우리가 함수 또는 뭐 커맨드 명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프로세싱에는 size라는 명령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은 컴퓨터 게임이나 어떤 그래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예, 그러한 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툴인데 파이썬 모드를 선택을 하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고 뭐 영상, 음악, 비디오 등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그중에 사이즈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있고 이 사이즈에는 내가 그리고 싶은 화면의 크기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명령, 의미가 있는 명령이겠죠. 그래서 사이즈니까 어떤 크기를 만들어라, 어떤 크기의 화면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의 뜻이고, 자, 어떤 크기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절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모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개념으로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면 하나의 완벽한 명령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자바와 다르게 세미콜론은 없어도 되고요. 그냥 명령, 함수의 이름과 필요한 데이터를 주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자, 시작 명령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자, 이제 이러한 사이즈가 가로가 800, 세로가 800인 화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하나 만들었으니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제 점을 찍는 명령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뭐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처음이라고 하셔도 자, 이런 명령은 한번 포인트, 자, 이제 점을 찍으라는 명령인데요. 자, 포인트라는 것은 어디에 점을 찍어라. 이렇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주면 좋겠죠. 자, 이제 어디라는 거는 자,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좌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자, 이제 400, 400. 그 전체 화면의 크기가 800, 800인 화면에서 400, 400이면 가운데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게 400, 400에 찍힌 점인 거죠. 자, 800. 자, 이제 그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 왼쪽, left, top, 여기
이쪽 모서리를 원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00이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X의 좌표축, X로 커지는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Y가 커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른,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수학 시간에 이제 사사분면이라고 했던 요 영역을 사용하는 개념인데, 요게 원점이라고 보면, 그 수학에서는 밑으로 갈때 마이너스인데, Y축이 프로세싱에서는 밑으로 갈때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 좌표가 늘어나는 거고, Y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Y 좌표가 늘어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00이고 이게 800이니까 요 끝에가 800, 요 밑에가 800. 자, 여기는 X 800, Y 800. 끝에 점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무 작죠? 자, 너무 작은 점이니까 점의 크기를 좀 키워볼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점의 크기를 좀 키워볼 수 있는 명령은 스트로크. 자, 이제 이런 점을 찍거나 테두리를 그리는 작업을 프로세싱에서는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이제 스트로크 웨이트. 자, 이제 스트로크 웨이트라는 명령은 그 점의 두께의 크기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40 정도의 크기로 두께를 키운 다음에 점을 찍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보다는 굉장히 큰 점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우리가 순서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을 찍기 전에 스트로크 웨이트를 먼저 명령을 해서 내가 새로운 크기의 붓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새로운 붓을 바꾸고 포인트를 주면 요 점에다 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더 키우고 싶으면 얘를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자, 이제 80이라는 크기의 점으로 자,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포인트의 위치를 우리가 옮겨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X 좌표를 200으로 옮기면 자, 어디에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여기에 나타나겠죠. 원래 0, 200, 400, 600, 800 이렇게 변할 테니 여기가 200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하나를 더 그려보면 복사를 하고요.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 X의 좌표를 600으로 바꾸면 왠지 귀여운 무언가 눈이 그려지는 것 같이 보이고, 약간 캐릭터의 그림 같이 느껴지는 이런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툴을 써서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를 기반으로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는 그걸 수행하는 기본이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명령을 나타내는 이름, 의미가 있는 이름, 명령, 펑션이 있고 그런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화면의 크기를 정하는 크기, 점을 찍는 위치, 이런 개념들이, 그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는 얼마의 두께, 이런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을 넣어주면서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알아본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고요. 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에서는 프린트라는 명령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어떤 크기가 또는 어떤 이런 문장을 쓰면은 이걸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하라. 자, 이제 여기에서는 프린트를 요 콘솔이라는 창에다가 프린트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 밑에는 Hello World라는 콘솔 창에다가 원하는 내용을 써줍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프로세싱을 설치를 하고 좀 간단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간단한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시작을 할때뭐 파이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파이썬, 뭐 자바, 뭐 다양한 랭귀지들이나 그뭐 자바스크립트, 뭐 다양한 어떠한 형태의 뭐 스크립트 언어나 랭귀지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펑션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세미콜론 같은 거를 주지 않아도 된다. 파이썬에서는 주지 않아도 되죠. 자바에서는 필수였는데 파이썬에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안 줘도 잘 실행이 되죠. 자,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